안녕하세요. 김수범의 우리들 체질 체험 건강 방송입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이제 100세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이제 생명이 그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죠. 83세. 현재 83세니까 한 10년, 15년 지나면은 한 90세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건강에 무엇을 할 것인가. 뭐, 흔히들 말해서 이제 뭐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잠잘 자면 건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그 말도 많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음식을 먹고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이제 100세 건강법이라고 좀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느 것이든 간에 이제 말은 쉽지만 실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것을 하든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살을 빼는 거죠. 살을 빼는 것이 요즘에는 그 가장 그선 100세 건강의 기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못 먹던 시절, 삐쩍 마르고 그런 시절에는 일단 모든 걸 보호해가지고 살을 좀 충분하게 끼우는 것이 이제 그 건강법이었다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을 빼는 것이 이제 100세 건강의 기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흔히 이제 비만은 이제 그 만병의 근원이다, 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맞는 말입니다. 비만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병이 오게 되죠. 생활 습관병에서 이제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심장질환, 간질환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그 원인이 되고요. 또 이제 난치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희귀병 같은 경우에는 비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병을 뭐 성인병도 없고 그렇다면은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할게 없다면은 이제 당연히 살이 찌지 않게 하는 것이 비만하지 않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너무 살이 안 빠져도 문제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평균치 안에서 저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이 오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한 가지 원인에 오는 것은 아니죠.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이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화병이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열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경우, 또 이제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경우, 또 이제 소화 기능이 대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대변과 소변의 배설이 잘안 되어가지고도 일단 비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두세 가지 이상이 잘못되면 이제 비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비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비만의 특징은 이제 비만 자체로는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종 비만하다면 일단 비만하면 보기가 좀 뚱뚱해 보이는데 그게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그 통통하니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하여튼 외모적으로 답답한다든가 아니면 몸이 무겁다든가 피곤하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가볍게 있는 것이 이제 비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고혈압, 당뇨, 그러나 이제 이 비만은 이제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질환, 뇌혈관질환 등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인병이 생겼을 때는 이제 가벼운 경우에는 이제 식이요법이라든가 생활요법으로 이제 충분히 회복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비만인 경우에 이제 잘안 낫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는 항상 평균을 유지하려고 그러죠. 어느 현 상태를 계속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번 비만하게 되면은 그 뇌에서 이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쉽지가 않은데요. 하여튼 그 독한 마음을 먹고 살을 빼야 됩니다.
그렇다면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먹는 양을 줄여야 돼요. 칼로리가 적어야 됩니다. 저칼로리의 고단백을 먹으셔야죠. 그래서 좀 소식하시고, 이제 그 몸에 이제 순환이 안 되면 대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다 배설을 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활동을 해서 좀 없애야 되고, 이제 대변과 소변의 배설이 잘 되게 하고, 화병, 분노, 화가 많아도 이제 음식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병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제 마음적인 것을 좀 다 해결을 하고 이제 편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도 이제 마음을 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면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술, 기름기, 육류, 튀긴 거, 단 거, 짠 거, 매운 거,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국물이라든가 그 많은 물이라든가 국물, 과일 등을 많이 먹는다면은 이것은 바로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단백의 저칼로리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 과자, 빵, 라면,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등은 이제 칼로리가 높고 살이 찌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자신의 체질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체질에 맞게 살을 빼면은 몸도 가벼워지면서 이제 살도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비만하게 될 원인이 무언가를 알아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체질에 따라 이제 비만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좀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상 체질에 따른 비만 운동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각 체질별로 안다면은 이제 가장 그 살이 많이 찌는 태음인들 보면은 느긋하고 무엇이든 잘 먹고 또 이제 그 잘 먹고 이제 욕심이 많고 과식을 하고 이제 운동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비만이 많이 옵니다. 태음인은 이제 소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워낙 잘 먹기 때문에 이제 두 끼나 세 끼를 먹어도 양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끼나 두 끼를 확 줄여야지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운동은 이제 땀이 흠뻑 날 정도로 해야지 스트레스도 풀리고 대사도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땀을 내 운동이나 목욕을 해서 특히 운동을 해서 땀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등산이라든가 조깅, 걷기, 에어로빅 등과 같이 이제 살을 빼는 천천히 오래 하는 운동. 급하게 하면 근육이 많이 생기고요. 천천히 오래 하셔야지 지방, 근육에 있는 지방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은 야채라든가 고단백, 저칼로리 음식이 좀 좋고요. 꾸준한 운동과 목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또 이제 차로서는 물살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몸에 습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무차를 마시면 좋으시고요. 화화열이 많고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콩이라든가 그 경과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태음은 살찌는 게 제일 많은데요. 그 다음은 소양인입니다. 소양은 활동적이고 이제 민첩해가지고 다른 체질보다 먹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거에서 많지만 살이 안 찌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들보다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쪄가지고 주위에 동료들한테 많이 이제 부러움과 원망을, 부러움과 이제 질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장의 기능이 강하고, 강해가지고 소화는 잘 되지만, 수분대사, 심장 기능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대사가 안 돼서 몸이 부으면서 살이 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또 이제 음기가 허약하고 화열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상체인 얼굴과 가슴에서 이제 열이 많이 이제 화열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붉어지고 화열이 간간에는 열이 많아서 붉어지는 하초 음기가 이제 부족해져서 좀 변비가 생기면서 이제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체에 있는 머리에 있는 화화열을 내려주고 하체 음기를 보충해가지고 대변과 소변이 배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소양인들의 그 비만 예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이제 그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 운동을 해서 이제 기를 내리고 하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안정된 상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든가 단전호흡을 해서 화를 내려주는 게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은 달지 않은 그냥 오이나 날배추 같은 것을 야채 등을 먹는 것이 좋고 변비도 좀 풀어주게 됩니다. 차로서는 열을 내려주고 부종을 없애주는 이제 잉여작용이 잘 되는 그 옥수수 차를 마시면은 좀 좋습니다. 옥수수 뿌리 수염차도 좋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소음인체질인데 소음인체는 꼼꼼하고 내성적이고 위장 기능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체질은 식욕 스트레스 받으면 더 많이 먹게 되는데 소음인들은 식욕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잘 안 찌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요즘같이 몸에 이제 먹는 것이 많아지고 부드러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먹다 보면 소음인들도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좋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찌게 되기 때문에 이제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에 체력이 떨어져서 양기가 부족하면은 기가 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살이 찌게 되고요. 또 이제 아랫부분이 이제 차지는 경우, 냉증으로 오는 경우 이제 그런 변비나 소변을 배서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되면 살이 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이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요.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또 이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신의 그 기혈순환을 도와주고요. 대소변을 배설을 좀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몸이 차고 배설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파, 마늘, 생강, 후추, 고추 등의 얼큰한 음식을 먹게 되면 좀 좋고요. 또 이제 계피차를 마시는 것도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은 영음성이 많고 저돌적이고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음식물 흡수를 잘 못하죠. 막 뭐가 기가 막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 또 이제 그 구토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살이 안 찌는데 기가 많이 오르거나 화를 많이 내면 상체로 순환이 더 안 되게 되면서 이제 근데 화가 많이 오르면 이 진목이 이제 뻣뻣해지면서 상체가 또 살이 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안정하고 화를 적게 내고 고단백을 저칼로리 음식을 먹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화와 기가 위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몸을 이제 맑게 해주는 이제 솔잎차를 마시면은 이제 식욕도 억제가 되고 비만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백세 건강의 방법으로서 이제 살 빼는 거. 비만이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만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백세 건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범의 우리들 체질 체험 건강 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백세 건강의 법 중에서도 살 빼는 법, 비만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